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기 위해서 저희가 굿모닝 6 연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최영호와 친구들 함께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는 우리 최영호와 친구들 두 번째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돈은 이렇게 법니다입니다. 내년에 제일 중요한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네. 관, 산, 학을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이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 현대증권에도 계셨고 네. 정부에서도 일하셨고 국회에서 일하신 거죠. 그다음에 네. 지금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지금 굉장히 후학들을 지금 가르치는 김대종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아침 일찍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좋은 주식을 좀 투자하셔서 저는 장기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기회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좀 흔들리지 마시고 꾹 참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꾹 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참아서 우리가 내년에 2022년에 돈을 그렇죠. 이렇게 벌어야 된다라는 걸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년도에 돈 네. 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미국 금리 인상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오늘 전문가세요. 김대중 교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리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금리 인상 지금 막 미국도 내년에 할 거다. 우리는 뭐 벌써 금리 인상 몇 번 했고 다른 국가들도 지금 금리 인상 계속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에 금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일단 뭐 우리나라는 1월 달에 0.25를 올릴 겁니다. 예전에. 1월에? 예. 그러면 한 연초부터 금리가 한 1.25 정도 될 거고요, 우리나라가. 네. 미국은 3월 달에 이제 테이프링을 마감한다 그랬고 한 아마 3~4월부터 이제 바로 이제 금리를 올릴 겁니다. 0.25를 해서 세 번씩 올린다 그랬고요. 2023년에도 또 세 번을 올리겠다. 그래서 2024년까지 두 번. 그래서 2024년에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겠다는 게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얘기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금리와 주가 관련해서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제 외환 보유고 국제 금융 시장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번 달에 우리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발이 되었어요. 네, 얼마 전에 소식이 예,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한번 보시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상이익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GDP분의 수출과 수입이 65%로 세계 2위예요. 세계 1위가 독일입니다. 네네. 독일이 세계 1위이고 우리가 세계 2위에 수출과 수입이 많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는 중국에 수출하고 15%는 미국에 수출합니다. 네네. 그래서 경상이익이 0.55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에 하나고 더 큰 것은 바로 외환보유고입니다. 0.95 정도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좀 확보해서 우리나라를 국제금융시장 안정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이제 기축 통화국인 미국과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제 그 한미 통화협의 연장을 마감해 버렸고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악영향이 바로 환율이 마이너스 0.3을 주고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은행의 이자가 오르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래서 이제 마이너스 0.7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주가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린다든지 채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마이너스 0.7에 주가에 영향은 안 좋지만 네. 또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는 와중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마 이제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앞으로 2%까지 올릴 것이고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먼저 올려야 됩니다. 네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외국인 지분이 35% 정도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빼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려야만 외국인들이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근데 불발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요. 불발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했는데 안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실 이제 뭐 작년 7월 이후에는 여기 입찰가도 입찰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갚았어요. 179억 달러 쓴 것들. 그래서 불벌은 아니고 사실 미국도 이 통화수합부를 9개국하고 할 때
자기네 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칠까봐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지금 긴축 정책 하는데 외국에다 이거 뿌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불발이 아니라 합의가 잘 돼서 잘 가고 있는데 우리 김 교수가 교수님은. 지적한 것처럼 지금 외환보유고도 우리가 4천억에서 4,600억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서 네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요것을 재는 게 CDS 프리미엄인데 굉장히 지금 뭐 안정적으로 갖고 있어서 환율에 지금 뭐 영향받는 부분들은 일단 실적들만 잘 나와주면 지금 환율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상고하저에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를 가면은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내년도 평균 환율을 1,150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환율 전망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저는 좀 우려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IMF라는 걸 경험을 했었고 97년도 환율 2,000원까지 갔었고요. 2010년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1,6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1,600원까지 갔었을 때 한일 통화 스와퍼가 있었고 한미 통화 스와퍼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빨리 미국이 쫓아가서 한미통화수표 연장을 새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 때 1,600원까지 환율이 갔었고 작년에 1,300원까지 올랐었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65%고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은행은 항상 사상 최대 외환 보유고라고 얘기하지만 네.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이 우리나라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를 9,300억 달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라든지 국가 GDP를 규모에 대한다면 아주 낮다는 거죠. 지금 한번 보시면 97년도에 IMF를 유일하게 겪지 않았던 대만은 90%입니다.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배 정도 되고 우리나라보다 2배죠. 90% 가까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홍콩과 싱가포르도 1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보면 국가 GDP가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가 2배 가까이 많다. 이와 같이 외환 보유고를 아주 넉넉하게 해서 환율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는 필요한데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IMF도 겪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겪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너무 낮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외환 보유고 추이인데요. 이게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국가 GDP가 성장하게 되면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프로를 보여드렸는데 아르헨티나가 이미 여섯 번째 외환 위기를 맞았어요. 이미 그렇죠. 외환 위기를 맞았고 지금 터키가 아시다시피 환율이 두 배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15%이고 환율이 두 배나 올랐던 리라화 사태가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한 터키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이미 1조 원 손해를 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기축통화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터키와의 외환 스와프를 맺어서 1조 원이나 큰 손실을 받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4,600억 달러 외환 보유고 중에 현금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외환 보유고를 미국의 국채나 또 정부기관채 정부기관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LH공사 같은 채권을 사놨거든요. 그게 전체 외환 보유고의 한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거를 파산시키려고 그랬죠. 모기지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프레디 맥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페니 메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것을 청산을 해버리니까 했다가 청산하게 되면 이제 모기지 회사가 파산시키는 거니까 좀 여파가 크다 해서 네. 미국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살리는 걸로 판결을 해줬는데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안일하다. 제가 당시 국회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올리고 안정적으로 안 하냐 했더니 0.2%의 금리 때문에 이렇게 페니 메일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너무 걱정이다. 근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뭐 내년도에는 서학개미들이 좀 많이 활발해질 것 같은데 서학개미들을 보면 이런 환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걱정이 되는 부분들 그쵸, 아니에요. 자 한국에 투자하실 거예요? 외국에 투자하실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저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러죠. 왜죠?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주식 비중을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그래프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체 글로벌 주식 비중은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본인이 주식 투자하는 전체 비중의
90%는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한 10%만 하는 것이 글로벌 주식 비중으로 제일 맞다. 감을 세 갖고 봐야 되는데 대개 건강을 해치겠는데. 네. 아, 저희 방송국도 그러면 새벽에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제 막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시가총액 10위 이내 기업만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주식 비중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그게 보면 한국이 이제 1.5%밖에 안 되고 미국이 60%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탑10을 보시면 지금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은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상장을 했어요. 1980년도에. 근데 애플은 3,600배 상승했습니다. 네. 같은 40년 기간에. 그쵸. 그래서 내가 애플은 액면 분할을 220주 했거든요. 그쵸. 한 주가 220주로 액면 분할이 되었고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한 60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한 6배 정도 애플이 더 올랐다. 제가 이제 정권에서 입사한 게 1994년도 입사했었는데 예.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1100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환영을 받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겨우 3000이니까 겨우 3배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수익률 면이나 또 환율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미국 중심으로 해놔야지 환율이 1300원, 1400원 되었을 때 내가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은 1200원이지만 환율이 1300원 되었을 때 내가 1달러를 팔면 한국에서 13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저는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달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그것은 바로 애플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하는 것이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시가총액 1등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시가총액 1등, 네.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1등. 가장 안정적인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기업이 20개씩 부도가 나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막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가총액 1등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장은 오빠장이고 미국장은 누나장이랍니다. 왜죠? 한국장은 오르면 빠지고 오르다가 빠지고 예, 그다음에 미국장은 누구나도 나아가는 장이고 오빠장 누나장입니다. 오빠장 누나장. 내년에는 이제 누나장으로 우리가 좀 옮겨타야 되는데 그럼 환율 높으면은 그거하고 또 기투자하신 분들은 환차 이익을 얻을 거고 이게 환율이 굉장히 그 재미난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일 3환율 해야 돼요. 또 저희가 늘 환율 체크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최영훈과 환율 저희가 원정대라고 이름 붙여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등주에 투자하라 이런 투자법이 책으로도 나왔었고 이런 투자법이 굉장히 이걸 따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1등주 계속 가지고 가다가 1등주가 이제 뒤처지면 2등주로 포트를 조금씩 옮기면서 다시 그게 1등주가 되는 상황. 그러면 수익을 그냥 우리가 투자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잘 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 그럼 기본적으로 교수님은 환율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전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 통화 수합부, 한일 통화 수합부 네. 둘 다 없습니다. 또한 전체 외환 보유고 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주식에 투자하는 글로벌 비중 자체가 전 세계 주식의 6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이 6대3입니다.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의 60%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40%를 한국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따라 한다면 6대4로 미국에 해야 되겠고 글로벌 주식 비중으로 한다 그러면 9대1로 미국의 90, 한국의 10 정도로 하시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제가 정권사에 한 30년 정도 이제 주식을 해본 경험상으로 네. 우량한 주식을 절대 손절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요점은 시가총액 1등을 하든지 상위 종목만 투자하고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내가 좀 지금 현재 팔고 더 빠지면 사서 이익을 보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려는데 이걸 이제 마켓 타임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 시점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하루에 30% 오를 수 있죠. 그렇죠. 30% 내릴 수도 있고 네. 미국은 상한폭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량한 주식
저는 항상 10위 이내 종목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손절매를 하지 말고 꾹 참아라.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어서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발되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주가 40% 빠졌거든요. 뭐 잘 아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주식이 폭락할 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냥 주가 보지 마시고 바람 좀 쐬시고 그냥 뭐 존버해야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완픽을 하나 얘기해 주시고 우리나라 네. 박스피를 이거를 벗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지 간단하게 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저 예. 그 영감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주식시장에 네. 주식시장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하시는 방법은 우리나라 비중을 한 딱 10% 정도로 하시고 네. 나머지 90%는 애플을 사라. 저는 제일 좋은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아마 2025년도부터는 전기차를 만들어내고요. 내년부터는 AR, VR 기구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렇죠. 약 1억 대 정도를 판다는 걸 목표로 세웠고 최근에 한 달 만에 애플이 20%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AR, VR을 만들어내는 한 1억 대를 판매를 이렇게 목표로 세웠고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든지 미래가치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돈을 벌어올 주식을 사야 된다. 결론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이고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 네. 애플이다. 이렇게.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뭐죠? 그럼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요. 한국에서 원픽은? 야, 저는 이제 과거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미국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기승전 미국이 결론적으로 미국 투자시다. 예. 아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에 투자하라, 1등주에 투자하라. 네, 맞습니다. 라는 게 이 김대중 교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부모님? 좀 달러 이제 돈을 달러로 벌어야 되겠네. 네. 뭐 이번에 올해 같으면 2% 3% 하는데 미국 나스닥이 22% 뭐 30% 올랐으니까. 네. 결론은 답을 정해 갖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정너 교수님이시네요. 네. 글로벌 투자자 되시라는 게 오늘 김대중 교수의 아주 한 줄 평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특집으로 돈은 2022년에 이렇게 법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모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